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뉴엑스예요. 펄스라고 써져 있죠. 얘는 IR 로더예요. 그러니까 캐비넷 시뮬레이터처럼 네, IR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색깔은 진짜 굉장히 희귀한 색깔이에요. 핑크색 아니고 주황색, 핑크색과 주황색 사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헤드폰 단자가 따로 있네요. 특이하게. 그리고 여기 USB 포트 있고요. 여기 IR 종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캐비넷 종류가 이렇게 있네요. 베이스 캐비넷이에요, 얘는. 얘는 어쿠스틱 기타 IR.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레벨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IR. 네, 종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드 네, 이렇게 프레스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죠? 자, 180g. 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펄스 누엑스예요. 이거 IR 로더인데요. 무려 일렉 기타랑 베이스 기타랑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시뮬레이션까지. 네, 시뮬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어쿠스틱은 사실 그 공간감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 IR로 이제 확연히 봐야 되고요, 바로. 네. 그리고 일렉 기타랑 베이스 기타는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이걸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쿠스틱 이게 조그만데. 네. 뭐가 잔뜩 써 있어요. 아, 네. 이게 이 양쪽에 지금 다 써 있는데 이쪽은. 왼쪽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버퍼랑 트루랑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뭐 스테레오랑 모노랑 바꾸는 방법. 이 스위치랑 이거 해서 파워 온할 때 바꾸는 방법 써져 있는 거고. UX마다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고요. 그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얘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있는 이제 기타 일렉 기타에 대한 캐비넷 종류가 여기에 써져 있는데 다른데 또 쓸 게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베이스 기타의 종류 그리고 이 어쿠스틱 기타 캐비넷에 대한 종류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어쿠스틱 기타는 엄밀히 말하면 캐비넷 종류를 써놓은 건 아니고 이제 그 픽업을 어디에 뭐 새들 픽업으로 해서 이렇게 손 뺀 소리다. 아니면 양철 픽업 저 네 일렉트릭 픽업을 가지고 그냥 여기 홀에서 쏜 소리다. 뭐 이렇게 그냥 정의해놔서 그 사운드 자체를 IR, Impulse Response로 IR로 이제 캡처를 해놓은 네. 그 어쿠스틱 사운드를 나온 거고요. 어쿠스틱 여기에, 시뮬을 넣어놓고 네, 여기는 베이스 앰프들, 베이스 캐비넷, 베이스 기타 캐비넷. 네, 예. 베이스 캐비넷 뭐 마크도 있고요, 암팩도 있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정말 그러네요. 네, 큰 빵수에 빵수가 네. 큰 애들, 네, 그 애들 다 집어넣어 있습니다. 네, 베이스 캐비넷 또 캐비넷인데 이제 일렉 캐비넷에는 콤보 형식이 조금 섞여 있어요. 212 같은 그냥 작은 애들이나 아니면은 빵 두 개 있는 2개짜리? 거, 네 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캐비넷만 되어 있는 이제 캐비넷 시뮬로만 되어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콤보 형식을 좀 섞어 놔서 엄밀히 말하면 이 자체에서도 소리가 찌그러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을 해도 소리가 그대로 캐비넷 소리가 나가는데 이제 여기에 캐비넷만 모여 있는 이 시뮬 자체에서는 이제 프리앰프를 물린다거나 같이 예. 아니면 드라이브를 같이 물려서 좀 역할을 좀 더 높이 살려서 예. 예. 살리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해라라는 방법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IR 로더 그리고 캐비넷 시뮬이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이제 명시해놓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 들어보시고 그리고 예. 이 IR에 맞게 나는 이렇게 쓰겠다. 해서. 나는 그냥 생으로 쓰겠다. 예. 뭐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역가가 막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예, 예, 네, 예. 여러분들의 사운드 그리고 녹음할 때도 그렇게 안 돼. 저희가 지금 계속 바로 다이렉트로 5인패로 지금 연결을 해서 모니터로 빼고 있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희는 어차피 5인패 연결했으니까 네, 클린하게 지금 나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토글 스위치를 보면요 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불은 일렉트릭 기타에 대한 캐비넷이고요. 레드가 베이스, 네, 베이스에 네. 대한 캐비넷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 IR로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렉 기타부터 좀 캐비넷 좀 알아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들어볼까요?
지금 이게 살짝 그 리버브감도 살짝 있죠. 그 네. 캐비넷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감을 네.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이게 롤랜드 재즈. 아, 재즈 코러스요? 네, 재즈 코러스이고요. 1, 2, 5. 그리고 얘는 팬더 디럭스 리버브예요. 약간 좀 얘도 딱 보시면은 리버브 효과가 리버브 효과 있어요. 이거 자체는 어쨌든 콤보나 이런 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얘는 다 둘 다 콤보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패드 베이스맨이에요. 네, 얘도 콤보예요. 410. 네. 자, 그리고 얘는 복스 AC30. 네, 얘도 콤보입니다. 네. 클래스 A30이죠. 네. 자, 그다음에 얘 팬더 트윈 리버브네요. 212. 오케이, 콤보입니다. 네. 자, 다음요. 마샬이에요. 얘가 1960. 1960. 그냥 캐비넷. 이거 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좀, 경우에 잠깐 드라이브를 살짝 네. 감을 그러면 좀 넣으면. 자, 얘를 뺀 상태에서 드라이브 찌그러지고 하죠. 네. 여기에 캐비넷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집이 생기는 거예요. 좋네요, 이거. 네, 캐빈의 시밀은 사실 그 몸집을 만들고 어쨌든 그 이 두께를 만들 캐빈의 기능에서 그냥 이렇게 못 써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드라이브를 그냥 진짜 무작정 5인패 드라이브 낀 거예요, 그냥. 예, 그... 이러면 스피커 나갑니다. 아, 이거 스피커 나가요. 이렇게 그렇죠. 깜깜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1960 이제 여기는 GB412예요. 얘는 셀레스천. 셀레스천. 그린백. 그리고 얘는 셀레스천 빈티지. 오. 맞아. 얘가 살짝 더 어둡죠. 네. 그린백보다 빈티지가 살짝 어두워요. 애썼다, 애썼어. 네, 이게 어쨌든 그거의 특성을 좀 잡아내려고 좀 노력한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우선 캐비넷에는 지금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 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콤보 형식에는 뭐 안 걸어도 뭔가 뭔가 좀 있어요. 그 알맹이적으로 네. 있는데 그 외 쪽으로 이제 캐비넷으로 넘어가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를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이 걸어 놓은 다음에 끄고 켰을 때 느낌이 진짜 완전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이거 좀 그냥 집에서 이런 홈레코딩 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베이스 캐비넷은 저희가 지금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베이스를 뭐 연주를 이렇게 그냥 소리만 잠깐 들어보죠. 베이스에 베이스 앰프에다 기타 끼면 어떻게 소리가 나나. 아, 그래요? 좋다. 기타를 베이스에다 꽂고쳐야 되겠네. 좋은데요? 이거 계속 덤핑거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하는데도. 그냥 데모 만들 때 급하게 그냥 할 때 기타로 해도 되겠다 이거 하면. 베이스 좀 많이 넣고. 네네. 기타로 쳐도 되겠네요. 어쨌든 그 제가 주파수 때 공부하면서 이제 믹싱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알아본데 기타 사운드가 왜 기타 사운드냐면 기타 사운드가 내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기타 사운드예요. 그렇죠. 다른 악기로 소리를 낸 다음에 그 주파수대로 끌어올리면 기타 사운드가 나요. 나요. 이거는 기타라서 기타 사운드가 아니라 주파수 대역에 대한 걸로 악기가 바뀌는 거예요. 분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하더라도 나 기타로 베이스 쳤어가 아니라 진짜 베이스 사운드를 기타로 내면 베이스 사운드가 베이스 사운드죠 뭐. 그러니까 뭘로 만들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베이스 음을 내기가 베이스 악기가 편하니까 베이스를 쓰는 건 거지. 야, 주파수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 그,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그 외국 영화 보면 네. 특히 조커 같은 영화 보면 조커, 네. 그 음악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음악이 나오면서 네. 막 부시고 총 쏘고 시끄러운 소음까지 나오면서 네. 조커가 대사를 하는데 그게 다 들려. 그러니까 주파수를 믹싱을 겁나 잘하고 믹싱을 겁나게 잘하고 다 분리해 나가. 그 주파수를 다 나누는 거예요. 겁나게 공간감. 시끄러운데 다 나질러. 그러니까 그리고 공간감도 네. 그 앞이냐 뒤냐 다 느껴지고. 다 그래서 좋은 앨범, 좋은 음원들이 진짜 딱 여기서 딱 들으면 네. 다 들려. 이렇게 들리죠. 네. 이렇게 네. 진짜 와 이 여기 저쪽에 뭐가 있고 저쪽에 뭐가 있는 게 이 네. 음원으로 들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음악 감상한다는 말이 진짜 제대로 감상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뭉쳐 있고 제대로 안 들리는 건 진짜 믹싱이 잘못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분리를 해야 돼요, 진짜. 네. 네. 좋네요. 베이스 네. 좋네요. 자, 어쿠스틱 앰프 가볼게요. 진짜로? 어쿠스틱으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쿠스틱 아이알은 내가 딱 느꼈을 때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처음 만들었던 제 네. 기타가 네. 그 아무튼 핑크색이었는데 네. 텔레였어요. 네. 피에조 픽업을 달았거든요. 네. 쓸데없이 오빠들이 왜 다냐 막 그랬는데 진짜 피에조의 느낌이 지금 나요. 지금 나요. 어쿠스틱한 그 샤한 느낌에 대한 게 이게 그냥 피에조 픽업 같아. 제 느낌은요. 그래서 지금 어쿠스틱은 오! 다 들려드릴게요. 얘는요 깁슨! 내고 싶은데 내 어쿠스틱이 사실은 그 일렉과는 좀 다르게 뭐 넥도 굵고 그리고 뭔가 마이크 설치해야 되고 네 그리고 피 뭐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쿠스틱 녹음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렉트릭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잭으로 꽂으면 되는데 그 네. 소리가 너무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진짜 녹음할 때 진짜 안 좋아. 그래서 항상 마이크로 하는 게 답이거든요. 답인데 근데 마이킹을 할 때 그 언제? 그리고 마이크가 뭐 각자 집에 687 이상으로 있는 것도 건 아니고 2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 680 500이에요. 500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지 착착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했을 네. 때 그냥 이거 꽂아 놓고 일렉 기타로 맛만 내세요. 그렇죠. 네. 맛을 내고 이제 어차피 데모하고 나중에 믹싱이나 아니면은 진짜 녹음을 리얼하게 스튜디오 가서 하시거나 할 때 아니면 진짜 마이크를 사시거나 그럴 때 마이크랑 근데 마틴을 사시거나 하시거나 네 그리고 손을 바꾸시거나 네. 아니면 이게 13만 원입니다. 이건 13만 원에 얘를 행복이다. 사시거나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쿠스틱의 시뮬레이션 IR을 해놓는 그 이펙터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종류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엄청 많은 편이에요. 지금 종류 진짜 많고 각자 뭐가 그냥 되게 예쁜 소리의 어쿠스틱의 예, 특성을 좀 담아낸 거라서 사용하실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 하이엔드급은 아니고요. 그냥 한 중급에서 아주 재밌게 네. 간단하게 어쿠스틱 소리도 내보고 캐비넷 소리도 내보고 하는 베이스 소리도 베이스 소리도 내보고 그럴 때 네. 이게 딱인 것 같아요. 네. 진짜 편하게 가져놓을 수 있는 그런 캐비넷 시뮬과 그리고 IR 네. 네, 그 공간감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R이면 이 공간감이잖아요. 네, 스페이스라고 써있죠.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미니멈과 맥시멈 어느 정도인지 다 지금 끄면
그냥 통기타 앞에서 없어. 전혀 없군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해볼게요. 아, 이거 그냥 리버블 넣었네. 이게 너무 좋은데? 그치. 아, 이거 그래도 되겠다. 그 행사나 아니면 버스킹 같은 데 갔을 때. 네, 이거 이걸 갖고. 난 어쿠스틱이 없고 이제 일렉으로 하고 일렉으로 공연을 하다가 어쿠스틱 것도 해야 될 때 기타를 바꾸지 말고 네. 얘 켜주면. 그렇죠. 몰라요, 몰라. 오, 아니 뭐 보이는데 왜 몰라요? 일렉 기타를 치고 있는데. 그쵸. 어쿠스틱 막 드라이해가지고 막 리버브 좀 올려주세요, PA 감독님. 이렇게 하기보다 어쿠스틱이 그 거기다 리벌브 올리잖아요. 웬 하울링이 이렇게 많아. 맞다, 맞다, 맞다. 그 피나 아니면 모니터랑 이게 어쿠스틱 엉겨가 엉켜갖고 삐하고 짱이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아졌다. 예. 이거 스페이스 때문에 너무 좋아졌다. 한 플러스 2점 올라갔다. 그렇죠. 예. 오, 네, 그렇습니다. 13만 원짜리 서울 스튜디오. 오, 좋네요. 서울 스튜디오 없지 않아요 지금? 네, 없어졌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캐비넷 부자. 그러네요. 라고 했습니다. 13만 원 투자했을 뿐인데 부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에 막 캐비넷 있는 것 같죠, 느낌이. 네, 마틴도 샀고 테일러도 샀고. 아, 그러네요. 깁슨도 기타 샀고. 부자네. 기타 부자. 다 진짜 부자네요. 마이킹도 되고 리버브도 네, 뭐 샀고. 다들 다 다 샀어. 그러니까 원 플러스 이게 뭐야 이게. 원 플러스 한 7쯤 돼요. 와우. 아, 근데 이거 진짜 그냥 행사 가지고 다니거나 그냥 기타 가방에 있어야 돼. 그냥. 제가 이번에 공연 몇 개 들어왔는데 오는 공연마다 보라는 줄 알아요? 앰프가 없습니다. 왜 불러? 계속 앰프가 없다는 공연만 몇 개 들어왔어 지금. 왜 불러? 근데 나는 갈게요 이러는. 이거 갖고 가셔야 되겠네. 갖고 가야 돼. 진짜예요. 그 지방 공연 가면 가도 이거 막 앰프인데 잘 없어. 없어요. 네. 요즘 근데 밴드를 선호하긴 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분위기는 띄워야 되니까. 우리 다음에 DJ래.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띄워야 된대. 그러면 앰프 없이 어쿠스틱 곡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갖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필요하죠. 네. 몇 대 몇? 9.0. 네. 9.0. 네. 아까 8 썼잖아요. 아니, 9.0을 준 게 그 어쿠스틱. 어쿠스틱. 그래요. 어쿠스틱 몇 대죠? 진짜 하나 둘 셋 넷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여덟 개. 와, 이거 처음에는 되게 긴가민가하면서 리뷰를 시작한 리뷰가 되게 재밌고, 네, 맞아요. 뭔가 귀여운 느낌까지 좀 드는 그런 리뷰였던 것 같아요. 멤버가 네 명이면 네 개 사가지고요. 아, 네. 다섯 명이면 다섯 개 사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재밌 좀 은근히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재밌네요. 네, 뉴엑스 펄스 네,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할 건데 오랜만에 멀티가 아,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뉴엑스예요. 뉴엑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또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환절기 그리고 이제 좀 차츰차츰 이제 너무 더워지는데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